저 어깨 보조 운동, 저 안정 운동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정수겹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맨날 여기 누구 당기는 거 보시죠? 끈.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양쪽에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뭐냐.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액티베이션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 아이언 스캡 이렇게 써 있죠? 이거 포켓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high, low, high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하나당 7 써 있죠? 요건 뭐 한 15 써 있죠? 그 다음에 20 써 있는 것도 있고 25 있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기 high나 low는 텐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좀 빡빡하게 하시라는 얘기고, 약하게, 빡빡하게, 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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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하게, 약하게. 일곱 동작이에요. 동작당 여덟 번 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hold 2 seconds 있죠? 그죠? 2초 동안 견뎌주시는 거예요.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eye level 있죠? eye level. 이거 뭐냐면, 이 끈이 지금 여기 eye level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희 눈높이에. 저 정도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위에 세 개는 아이 레벨, 그죠? 위에 네 개는 여기 보시면 요거죠, 그죠? 니 레벨이에요, 무릎 쪽. 여기도 보시면 갈고리 내려가시면 이렇게 가는 게 있대요. 그 옮겨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맨 처음 위에 끝부터 보시죠. 보이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하이가 저 같으면 25 잡고요. 25. 체형에 맞게 하시면 되겠죠. 키워드 뭐냐면, 하이드 로든, 이 텐션, 장력 잡으실 때 키워드 뭐냐면, 뭐야, 팔로 안 당기게. 이건 지금 아래 운동처럼 막 이렇게 막 꽉 당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하신 거냐면, 다 치신 다음에, 다 피셨을 때, 보이나 보시죠? 딱 보이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다 피셨을 때, 처음에는 기본 동작 똑같습니다. 얘가 이게 줄이 팽팽하셔야 돼요. 너무 팽팽하면 힘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널려져 있지만 않으시면 돼요. 이렇게 팽팽하시고요. 여기서 자, 엉덩이 빼고 무릎 딱 빼서 똥꼬 꽉 맞고 땡기실 때 이렇게 팔로 땡기는 느낌이 아니라 등으로 땡기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이쪽에 드시고요. 둘, 이쪽에 드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등 짜주시고 좀 안정화시키시는 게. 그래서 보여줬냐면 그다음에 로우죠. 저 같은 경우는 10으로 합니다. 10. 그래서 운동하시기 전에 부상 방지예요.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권장해드리고 왜 이렇게 여기 촬영까지 하는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L. 오른쪽 돼 있어요. 똑같아요. 자, 이게 뭐냐. 완전히 펴져 있게, 자, 팔 핀 상태에서 늘어지지 않게 이렇게 있고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 빼고 무릎 빼줘서, 요렇게. 하나, 2초 견디시게 똑같아서 천천히 내리시고, 둘, 셋, 넷, 다섯, 등으로만 당기셔야 돼. 여섯, 또 팔꿈치 완전히 피셔야죠. 등만 쓰니까. 일곱, 여덟 됐고요. 그다음에 좀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셔야지, 그지? 자, 그 다음에가 또 아이 레벨 세 개니까 하입니다, 하이. 근데 이건 제가 해보면 25로 해보면 이렇게 당겨보면 이렇게 하시는 건데 완전 이렇게 전환도 이게 힘을 쓰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 15로 합니다, 15. 하여간 팔꿈치 쓰시면 돼, 이 전환은 이쪽으로. 자, 등으로 당기셔야 돼, 느낌이. 그럼 안정 운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잡으셔서 이쪽에 두번 똑같은 엉덩이 빼고 무릎 빼고 둘 피셨을 때 팽팽하게 셋넷 이쪽에 드시고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개죠. 여덟 개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이제 로우입니다. 이거 이번에 E 레벨이에요. 밑에 네 개. 그 다음에 이 지금 I 레벨 눈높이 수준과 여기 무릎 수준 있지 않습니까?
위의 차이는 뭐냐면 위에 건 그냥 땡기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건 다 교차해서 땡기세요. 교차해서. 자, 보셔서 네, 똑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등으로 땡긴 다음에 이렇게 바깥으로 피시는 거예요. 자, 또 땡기고 등으로만 이쪽에 드시고 돌아오실 때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로우입니다. 로우. 요번엔 또 교차자다.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 보죠. 주름 팽팽해졌죠? 엉덩이 빼고 무릎 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당기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팔 딱 펴고 등으로만, 그죠? 이렇게 쭉 펴서 하나 내리시고 둘 내리시고 셋 2초 쉬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입니다. 하이 저 같은 경우는 요걸 빼서 20볼 빼면 되거든. 그래서 또 교차해요. 그죠? 그러니까 손 같은 건 저 동작 다 생각해보시면서 하시면서 이거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거 이제 여기 지금 요 선을 따라다니셔야 돼. 이쪽을 다 선이 따라하셔야 돼. 목적으로 가시면 안 되고 똑같이 팽팽히 만든 다음에 먼저 한번 이렇게 등으로 담아 팔을 기울지 마시고 등으로 담아 쓱 미신 다음에 한번 등으로 한번 쭉 펴지 2초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습니다. 네, 마지막 로우죠. 아, 또 교체해서 잡으시고 요건 좀 팽팽하게 하신 다음에 엉덩이 뼈가 똑같아요. 얘도 팔꿈치 등으로만 2초 쉬고 갈 때 내리셔야 돼. 같이 내리시면 안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항상 쓰신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시면 됩니다.